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 이번 시간에는 건축 절차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시는데 사전 결정 제도가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일 없을 겁니다. 네. 네? 아,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374페이지를 봐주십니다. 374페이지 보시게 되면 3번 찾으셨죠? 건축 허가 받으려는 자가 해당 대지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기억 보시게 되면 분양 목조라는 공동주택, 분양부터 공동택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건축주가 대지 사용권 사용할 수 있는 권을 확보한 경우, 분양 목적의 공동택의 경우는 반드시 소유권 확보한 때만 건축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권 가지고는 건축 허가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니은번입니다. 건축주가 집합건축물의 공용품을 변경하기 위해 집합건물법에 따른 결의, 관련 집회 결의를 말합니다. 이때는 소유권 없더라도 건축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귿입니다. 건축 관련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에 대해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할 것을 확인한 경우, 지금 당장 소유권 확보하지 못했지만 미래에는 그 소유권 취득하기 때문에 이때도 소유권 없이도 건축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의 경우에는 반드시 소유권 확보해야 되고 니언 디귿은 소유권 없이도 건축 허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 장짜리 찾으셨죠? 한 장짜리와 관련되어 이 건축 절차라에서 로마 숫자 2번 찾았습니까? 절차라에서 신청, 건축주가 건축허가 신청하는 것을 말하고 이때 대지 소유권이나 사용권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령에 적합하다 판단하게 되면 허가 처분 받을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건축신고 대상이 무엇인지 그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안전영향평가라는 말 눈에 보이십니다. 여기 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들을 한번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고, 이후 공사에 필요한 준비 마치고 착공신고와 공사 개시하면 그 공사 완료한 때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용승인 시에 내진 능력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진 얼마까지 견딜 수 있는 건물이다. 그걸 대외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사전결정 신청과 관련되어서는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일 없는데, 작년에는 의제에 관한 사항을 시험에 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험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2번을 잠깐 보십니다. 사전결정 통지 받은 날부터 몇 년? 2년 내에 건축허가 신청해야 되고, 신청하지 않다면 사전 결정 효력은 상실한다. 실효 규정을 눈에 익혀만 놓습니다.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이거 안 나옵니다. 왜?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모의고사에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대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 찾으셨죠? 분양 목적의 공동택의 경우는 반드시 뭐만? 소유권 확보한 때 건축 허가 받을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시고, 2번 건축물의 노화 등으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개축하거나 재축,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총수의 80, 전체 지분의 80% 이상의 동의 받고 건축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 받은 이후 매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매도 청구하기 전에 사전 협의 기간으로 몇 개월, 3개월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나는 민법 잘하고 있다? 민법 잘하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은, 구분 소유권 인정되는 건축물을 집합 건축물이라 하고, 이 집합 건축물에 있어서는 집합 건축 법령상 재건축이 가능한데, 이 재건축 하고자 한다면 구분 소유자 총수의 얼마? 5분의 4. 그리고 의결권 얼마?
5분의 4 이상의 관리단 집회 결이 있는 때 집합 건물에 대한 재건축 가능합니다. 그러면 5분의 4는 80%를 말하고 저 80% 이상이 찬성했다고 하면 20% 이하는 반대한다는 이야기죠. 그걸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상 말할 수 있다? 매도 청구할 수 있고 저 재건축에 대한 결의 있은 날부터 협의하도록 돼 있죠. 협의기간은 집합건물법에서는 몇 개월? 집합건물법에서는 민법에서 다루는 민사특별법이기 때문에 얼마? 2개월. 공법에서는 매도 청구에 대한 사전 협의기간이 몇 개월? 공법은 3개월이고 사법은 2개월. 그걸 그대로 반영해 놓은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다만 건축법과 집합건물법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건축법과 집합건물법 차이가 있다고 하면 사전 협의기간은 건축법에서는 3개월이고 집합건물법에서는 2개월. 그거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 5분의 4는 80%의 동의죠. 그래서 공유관계가 인정되는 집합건물을 신축하거나 구조안전상의 문제로 신축하거나 개축하거나 재축하거나 리모델링 하고자 한다면 공유자 총수의 80, 전체 지분의 이걸 그대로 80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 받은 후 매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매도 청구하고자 한다면 사전 협의 거쳐야 되죠. 사전 협의기간은 건축부에서는 몇 개월? 3개월. 집합건물부에서는 몇 개월? 그 차이를 잡아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하나 이해하실 것은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빌라를 건축허가 받고 건축하는데 사기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기를 방지할 목적으로 대지 소유권 확보한 때만 건축허가 받을 수 있고 사용권 가지고는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은 허가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것만 꼭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라는 말 찾으셨죠.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시, 군, 구청장이고 예외 특광입니다. 특별시 광역시에서 특별시 광역시 가려놓습니다. 장소 찾으셨죠.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 찾으셨죠. 그리고 건축 행위가 뭘 때만 건축일 때만 특광이 건축허가권자인데 우리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시, 군, 구청장인데 예외적 허가권자가 특별시와 광역시에 있어서는 특광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특광에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게 되면 연면적 10만 제곱미터라고 하면 우리 국민주택 규모가 85이죠. 공용구 면적은 25 제곱미터이거든요. 실제 공급하는 공급 면적은 110 제곱미터 이하인데 이 110제곱미터 이하의 세대가 1000세대 정도 되면 10만입니다. 그러면 각 세대당 3명 정도 거주하게 되면 연면적 10만 제곱미터의 건축물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사용하는 사람은 얼마? 3000명. 만약 상업용 사용하게 되면 10배 정도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물이 새로 만들어지게 되면 전기, 수도, 도로 등의 다양한 기반설 필요하고 그 기반설을 특광에서는 구청장이 만들 수 있다. 특광이 만든다. 우리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 누구였습니까? 시도이사 대도시장. 전혀 매칭이 안 된다. 듣기만 열심히 하고 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규모 큰 건물을 새로 신축하게 되면 건축하게 된다고 하면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필요한데 저 기반설의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는 서울에서는 구청장이 아니라 누구? 서울시장이. 그래서 최근에 만들어진 제1호텔도 있지 않습니까? 걔는 송파구에 만들어져 있지만 서울시장이 건축 허가권자였지 송파구청장이 허가권자 아닙니다. 다만 이런 건물을 시간이 지나 대수선하게 되면 이거 고치는 것이거든요. 고칠 때는 새로운 기반설 설치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기 때문에 구청장이 대수선에는 허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재미로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이나 충청남도 아산에 이런 규모의 건물 건축하게 되면 이러한 건물 신축 시에
새로운 기반설 설치 필요한데 그 아산에는 기반설 누가 만드는 겁니까? 시장군수가 기반설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건물을 도에 속한 시군에 만드는 때는 시장군수가 건축 허가권자이지만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이 있고 충청남도에는 16개 시군이 있는데 그 도지사는 균형 발전한다. 특정 장소만 집중적으로 개발한다. 균형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균형 발전에 부합하는지 파악하고자 이런 건물을 도에 속한 시장, 시군에 만들고자 한다면 시장 군수는 누구에게? 도지사에게 사전 승인 받은 때에만 건축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러한 건물을 특광에 새로 건축하게 되면 특광이 건축 허가권자이지만 도에 속한 시군에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도의사의 사전 승인 대상이 되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만드는 건물이 공장 창고의 경우는 특광의 건축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가로 속에 제외라는 거 찾으셨죠. 공장 창고는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얘는 도의사의 사전 승인도 필요 없고 특광의 건축 허가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누구? 시군 구청장이 건축 허가권자입니다. 그러면 막말로 이번에 이천에 창고 하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창고의 크기가 10만이건 20만이건 30만이건 관계없이 걔는 누가 허가권자이다? 이천시라고 하면 시장이 도의사 사전 승인 대상이다 아니다. 창고이기 때문에 도의사 승인 없이 규모 큰 것이랄지라도 시장 군수가 건축 허가 내줄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화재 발생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시사성 있는 문제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겁니다. 나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일단 듣고 만다. 일단 천천히 듣고 마십니다. 대신 우리가 허가권자가 왜 예외적 허가권자를 두고 있는지를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조금은 이해되시겠습니까? 앞으로 시간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건축신고 대상은 별표 해놓으시고 나중에 천천히 반항하십니다. 건축행위와 관련된 기본형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 바다면적과 85제곱미터 이내 증축, 개축, 재축이 기본형이고 대손과 관련되어서는 연면적 200만이고 3층 미만 건축물의 대손이 기본형입니다. 얘는 천천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3번 안전영향평가 사셨죠.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왔는데 감평시험에서는 최근 안전영향평가를 5년 사이에 두 번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안전영향평가 대상은 초고층 건축물이거나 16층 이상이고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예전에 서울 테크노 파크라에서 구의역 주변에 테크노 파크라에 테크노 빌딩에 있었는데 걔가 서울에 지진 없었는데 불구하고 한번 크게 흔들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 테크노파크에 대한 건물의 진동 원인을 조사하고 6개월 후에 발표했는데 해당 건물 중간층에 헬스클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간대 살 빼기에 많은 사람들이 노래에 맞춰서 열심히 춤을 추셨는데 그게 건물 진동의 원인이었다고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살 빼러 가신 분이 뭔 잘못 있다고 그 원흉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해 주실 것은 서울 그쪽은 잠실이나 그쪽은 예전에 농경지였거든요. 그 농경지였다고 하면 집안은 튼튼하다, 연약하다. 연약합니다. 그곳에 초고층 건축물에 해당되는 다양한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대지 집안은 감당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래서 제1호텔도 만들었을 때 석촌호수에 물이 빠진 적이 있고 싱크홀 현상이 많이 발생했던 것은 그곳에 집안이 연약해서입니다. 그런 개발 사업을 규제하고자 안전영향평가제도를 새로 신설하게 되었는데 아마 이게 제1호텔도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만들어졌다면 롯데월드는 우리가 못 봤을 겁니다. 아, 잠실엔 그런 건물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안전영향평가 대상은 건축 허가 전에 이루어진다는 것 확인하시고 대상은 초고층 건축물이거나 16층 이상이고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이에 관한 사항은 층수와 연면적 두 개를 동시에 충족한 때 안전영향평가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규제와 관련되어서는 건축허가제 하는 제한기간만 2년, 1회 1년 범위 연장한다라는 것 확인. 필수적 주소 사셨죠. 허가 받고 몇 년? 2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 몇 년?
3년 내 공사 착수하지 않았는데 건축과 취소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1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는데 공법상 연장하면 다 1년입니다. 딱 하나 빼고. 나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기억난다. 그리고 기지개 기억난다. 기반시설 보상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경우에는 1회 2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친다. 심의 없이. 심의 없이 그냥. 걔는 또 다음 주부터 또 국토계획부 나갈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정리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그때 빼고 연장은 다 몇 년? 1년 연장이고 개발행 허가 제한의 기지계획 경우에만 1회 2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법정기한 내 공사에 착수했지만 공사료가 불가능한데 건축과 취소해야 되고 착공 신고 전에 대지 소유권 상실하고 6개월 경과토록 공사 착공이 불가능하다 판단하면 허가 취소해야 한다. 그래서 2, 3, 2라는 말 보이고 6개월 보이시면 9구단을 위해시면 2, 3은 6. 2, 3은 6에 해당되게 되면 건축과 취소하여야 한다. 그렇게만 봐놓습니다. 그리고 사용승인과 관련된 처리기간은 며칠? 7일. 내진의 공개 대상은 둘입니다. 층수가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m 이상. 한옥은 목구조 건축물이죠. 목구조인 때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 이상. 얘는 내진 능력 공개 대상입니다. 최근 원자력발전소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걔는 지진 진도 7이 발생하더라도 껐다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나라는 지진대가 세 군데 있습니다. 단층이 호남 쪽에 하나 있고 영남 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거든요. 걔가 가 있는 데가 잠실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청 묻는 이야기여가지고 하여튼 이들은 쪽에 땅을 할 때는 항상 주의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거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만 기억해 주시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절차와 관련되어 대상에 관한 내용은 천천히 하시겠지만 허가권자는 누구이다? 시군구청장. 예외는 특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의사는 허가권자이다 아니다. 국토는 허가권자 아닙니다. 도의사는 사전승인권자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들은 건축허가하고자 할 때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허가 내주는데 그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외 안전영향평가 기억나시죠? 초고층 건축물 16층 이상이고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전에 안전영향평가 실시한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을 건축하고 분양하게 되면 돈을 벌게 되는데 공익에 저촉되는 경우는 규제에 가할 수 있거든요. 그런 규제 형태로서 건축허가 등의 제한 기간은 2년, 1회 1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반드시 취소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정도를 가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 토대로 우리 문제 풀어나가시는데 375페이지에 구분 지상권에 대해서는 제기십니다. 이런 건 정신건강에 안 좋습니다. 이런 거는 정신건강에 안 좋은데 하나 여쭐 게 있습니다. 1번에 유스호텔은 돈벌이 잘 된다, 돈벌이 안 된다. 잘 된다. 다중생활시설은 고시원이거든요. 돈 잘 벌린다, 안 벌린다.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이거든요. 방한칸이 2, 30만 노량진에 방한칸에 40만 원, 50만 원입니다. 돈벌이 잘 됩니다. 제가 아는 사람 두 명이 한 명은 동창이고 한 명은 그 친구 통해서 아는 사람인데 고시원 두 개 있는데 운영하는 객실만 100개 가까이 됩니다. 방 한 칸에 40만 원, 50만 원이거든요. 아버지 잘 줘서 그렇습니다. 괜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돈벌이 잘 된다. 노래 연습장 돈벌이 잘 된다, 안 된다. 잘 된다. 공연장 잘 모르고 오피텔 돈벌이 된다, 안 된다. 오피텔 요즘 다 투자하지 않습니까? 예,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래도 돈벌이 안 되는 게 있다고 하면 계안을 찍으시는 게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를 들었나 봅니다. 그냥 그러면 찍지 말자. 그냥 넘어가자.
이런 거 푸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거 푸는 거 아닙니다. 예, 5번 도의사의 사전 승인 체크시고 6번 건축가 제안. 이것도 지금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요즘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요즘 이런 거 안 나오고 제가 건축 신고와 관련되어서는 천천히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좀 시간이 별로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천천히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할 게 별로 없는데 예, 우리 380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380페이지에 12번 찾으셨죠? 380페이지에 12번 찾았습니다. 잠깐 함께 보십니다. 건축허가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바닥 면적합 85제곱미터 이내 증축. 바닥 면적부터 증축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건축신고하면 건축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얘는 건축신고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1번 옳은 이야기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9미터 규모는 얼마입니까? 85입니다. 이내라고 하면 규모 큰 건물이다 작은 건물이다. 작은 건물이기 때문에 얘는 신고하고 증축, 개축, 재축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시장 건설은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인 공장 추천했습니다. 건축 허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된다. 맞다, 틀리다. 공장 창고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항으로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것 잡아봐 놓습니다. 3번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지키십니다. 그리고 4번 꼭 보셔야 됩니다. 건축 신고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내 공사 착수하지 않으면 1년부터 착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신고 효력은 없어진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공법상 착공과 관련된 기간은 항상 2년입니다. 그래서 착공하면 뭐라 해야 된다? 2년. 이 착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1년 내 공사 착수하는 것과 3년 내 공사 착수하는 것, 5년 내 공사 착수하는 것이 있고 작은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선하는 때는 뭐하고 한다? 신고하고 하게 됩니다. 여기 신고한 건축물은 1년에 공사 착수해야 되고 착수하지 않다면 효력 상실합니다. 그리고 공장과 관련되어서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건축물로서 얘는 규제 강화해야 되겠습니까? 규제 풀어줘야 되겠습니까? 풀어줘야 됩니다. 일반적인 건축물은 허가받고 2년에 공사 착수해야 되지만 이 공장에 대해서는 몇 년? 3년 내 공사 착수하지 않다면 건축허가 취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착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이것 기억납니다. 주민이 입안 제안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의되게 되면 5년에 공사 착수해야 되고 공사에 착수하지 않다면 5년 되는 다음날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은 효력이 상실된다. 그리고 오늘 보면 참 좋겠는데 용산을 특별건축구역이라 표현합니다. 저 특별건축구역이 지정 고의되게 되면 5년 내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공사에 착수해야 되고 착수하지 않다면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법상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고 저 사업계획 승인 받은 자는 몇 년? 5년 내 공사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가지 1착, 3착, 5착 제외한 나머지는 항상 착공 이야기 나오면 뭐 나와야 된다? 2년 내 공사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빼고는 다 2착이라는 것만 각각 정리해 주시고 특히 신고한 경우에는 몇 년? 1년 내 공사 착수하지 않다면 신고효력 없어진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취지는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13번 일단 지나가십니다. 나중에 제가 해드려야 되는 것은 건축신고에 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게 될 겁니다. 예, 그리고 387페이지에는 공개 공지 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얘는 일단 접고 우리 2페이지 찾았습니까? 건축법 2페이지 1페이지는 표시가 안 나는데 2페이지는 표시가 나오는데 한 장짜리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한 장짜리 보시게 되면 로마서 3 건축 제한입니다. 우리 건축법은 건축물 안전을 가장 중요한 법의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와 관련된 사항으로 대지와 도로 사이 관계 찾으셨는데
대지는 건물 건축하는 땅으로서 도를 사용하는 차량과 사람이 대지에 드나들기 위한 출입 통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하여야 하고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6m 도로에 4m 이상 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는 264 잘 기억난다? 264 기억나신다고 하면 364도 기억날 수 있죠. 공장은 얼마? 3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폭 6m 도로에 4m 이상 접할 것. 264, 364로 대지와 도로 사이의 관계를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대지는 도로에 붙어 있거든요.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을 뭐라 한다? 건축선이라 표현합니다. 여기에 건축선 지정과 관련되어 소유로비 미달에 대해서는 천천히 해나가도록 하고 효과 찾으셨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해야 된다. 만약 건축선 수직면 침범하게 되면 도로 잠식하고 건축 행위한 것으로 교통에 방해되게 됩니다. 그런 행위는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표 아래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하철 역사의 역사 공간과 대형 빌딩 사이에 연결 통로가 만들어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은 대자도사의 건축선을 침범했지만 지표 아래 부분은 교통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허용되는 것으로 파악하십니다. 항상 지표 아래는 예외 인정된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의 출입문 등은 개폐 시에 건축선 침범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도를 이용한 사람의 키는 2m 이하이고 2층 버스가 있거든요. 저 2층 버스가 4.2m 정도입니다. 그러면 4.5m 이하의 건축물의 출입문이나 또는 차양 등이 펼쳤을 때 건축선을 침범하게 되면 교통에 방해되지 않겠습니까? 덕분에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6교 있으면 6교 밑에는 팻말 있지 않습니까? 4.5m 초과하는 차량 통과 금지. 이것은 도로 이용하는 차량의 높이를 고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4.5m는 지표면 기준으로 한다, 도로면 기준으로 한다. 도로면 기준으로 4.5m 이내 출입문 등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침범하지 못하는 구조로 해야 한다. 그래서 4.5m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해 놓습니다. 다만 1번이 더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지표 아래는 건축선과 관련된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조경과 관련된 사항이 자주 시험에 나오는데 눈에 익혀놓습니다.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에 건축하는 때에는 조경해야 되는데 1번, 2번 묶어놓습니다. 작은 공장. 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대지의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 공장의 경우는 조경 의무가 생략된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물류시설 찾으셨죠? 조정상업지역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 여기 조경은 나를 위한 것입니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까? 남에게 보여주는 것으로서 소규모 물류시설 창고가 주거적 상업지역에 만들어지게 되면 지나다니는 사람 많기 때문에 작다 할지라도 조경해야 된다. 그 의미입니다. 기본적으로 물류시설은 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일 때 조경 의무가 생략되지만 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의 물류시설을 주거적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때는 조경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분할은 천천히 해나가십니다. 그리고 건축물과 관련되어 저 소방 관련 규정 찾으셨죠. 3번이 올해 신설되었습니다. 아, 작년 10월달에 신설되었습니다. 소방관 진입장 설치할 것. 단서 보시게 되면 대피 공간 설치하거나 비상용 승강기 설치한 아파트는 소방관 진입장 설치한다 안한다. 제외한다. 그걸 소방 관련 찾으셨죠. 1번 방화지구 이야기 나오고 이 방화지구도 이번에 개정된 것도 글씨거든요. 그냥 보십니다. 방화지구의 주요 구조부 지붕 외벽은 내화 구조로 해야 된다. 여기 내화 구조는 불에 견디는 구조로서 콘크리트 구조를 말합니다. 이번에 지붕 포함되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2번은 천천히 나가시고 3번,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창을 설치해야 한다.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건축법에서는 16층 이상의 건축물은 다중이용 건축물이고 30층 이상은
고층 건축물이며 50층 이상은 초고층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11층 이상은 소방과 관련된 건축물입니다. 얘를 소방 대상물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건물에 화재 발생하게 되면 소방대가 출동해서 화재를 진압하게 되는데 이 소방대에는 소방 펌프가 설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방 펌프가 중력을 거스르는 장비로서 지표면 기준으로 40m까지 조절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층고가 4m라고 하면 10층 이하의 건물에는 화재 발생 시에 소방대를 출동해서 화재를 쉽게 진압할 수 있는데 11층 이상은 화재 진압이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11층 이상의 건물 건축하게 되면 스프링 쿨러 등의 다양한 소방 설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과 관련된 건물의 층수는 몇 층? 11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11층에 고가사대를 이용해서 소방대가 진입해서 사람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창문이 바람 심하게 불더라도 창이 훼손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창문이 유리창이 만만한 창문이 아닙니다. 그중에 외부에서 일정한 방법으로 충격가하면 파손되는 창문을 이번에 법을 개정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걔를 뭐라 한다? 소방관 진입창이라 표현합니다. 그 소방관 진입창을 몇 층 이하부터? 11층 이하. 고가사들 이용하더라도 11층 초과하는 부분에는 쉽게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11층 이상 초과하는 부분에는 바람이 워낙 세게 불기 때문에 그 창문이 쉽게 파손할 수 있는 창문이면 바람 진동에 파손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몇 층이야? 11층 이하에는 소방관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중에 비상용 승강기 대피 공간 설치한 아파트에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것만 올해 개정된 사항으로 한번 눈여겨봐놓습니다. 그리고 승강기 사셨죠? 승용 승강기 있고 비상용 승강기는 우리 학원 바로 앞에 보면 문 한번 열면 들어가는 게 비상용 승강기입니다. 그리고 피난용 승강기가 2년 전 신설되었는데 고층 건축에 설치하는 승용 승강기 중에 한 대 이상을 뭘로?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할 것. 그래서 비상용 승강기와 피난용 승강기는 성능이 같습니다. 승용 승강기보다 월등하게 성능 좋은 것이 비상용 피난용 승강기로 파악해 놓으시고 그 설치 대상을 각각 눈여겨봐 놓습니다. 공개공제나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결합건축 이행강제금 얘들은 나중에 한번 귀에 닿을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개공지와 관련된 내용 있는데 얘는 일단 건너뛰십니다. 나중에 한번 해나가십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함께 봐주실 것이 393페이지 찾으셨죠? 393페이지 찾았습니다. 얘가 매번 시험에 나옵니다. 건축물의 면적, 층수, 산정 찾았습니다. 우선 1번 함께 보십니다. 건축의 면적 등의 산정 방법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건축의 1층 차량 주차에 전용되는 필로티의 경우 필로티 추정호수입니다. 바닥 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물의 규모를 인식하게 되면 건축 면적과 연 면적으로 건축물의 크기를 인식하게 됩니다. 여기 건축 면적은 하늘에서 건물을 내려다 봤을 때 평면의 개념을 인식하는 것을 건축 면적이라 하고 건물 옆에서 몇 층이냐에 따라 건물의 크기를 인식하게 되면 연 면적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평면적 개념이 있다면 건축 면적이고 입체적으로 건물의 크기를 인식하게 된다면 그때는 연 면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연 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말하며 용적률 산정 시에 연 면적에서 제외되는 것. 앞서 문제 풀어보시면서 지하층과 지상층의 부속 용도의 주차장,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의 비난정구역은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서 제외시킨다. 그리고 이 연면적을 구성한 단위는 바닥 면적입니다.
앞서 1페이지에 한번 보신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합니다. 여기 바닥 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벽, 기둥, 구획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 하고 이 바닥 면적과 관련된 면적 산정의 예외로서 일부 포함하고 일부 제외하는 공제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노대와 벽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 그래서 캐노비 구조라는 게 있거든요. 얘는 천천히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것은 벽 4개 둘러싸여 있거나 또는 기둥 4개 둘러싸인 공간이지만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서 필로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물 특정 1층 부분이 벽 없이 기둥으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을 뭐라 한다? 필로티 부분이라고. 이 필로티가 공동주택에 설치되었다면 용도 관계없이 항상 바닥 면적에서 제외하며 공동택 외 건축물이라면 저 필로티가 주차장으로 또는 통행로로 사용하는 때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한 5개 전기실, 기계실, 어린이터, 조경시설, 생활폐기물 보관한 면적은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킨다. 그리고 다락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층구가 1.5m 이하인 때, 경사 지붕 형태의 경우는 1.8m 이하인 때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킨다. 한 장살이 나와 있습니다. 자주 보실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다시 보시게 되면 1번 필로티 부분이 주차장의 주차 용도로 사용되게 되면 바닥 면적에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그리고 2번입니다. 층구가 2m인 다락은 바닥 면적에 삽입한다. 1.5m 이하인 때 제외하고 2m라고 하면 바닥 면적에 포함되게 됩니다. 3번입니다. 용존 산정할 때 초고층 건축의 피난정구역은 연면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용적률 산정 가로 해놓습니다. 이때만 제외시킵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 주게 있습니다. 지하층은 연면적에 포함한다? 포함한다. 포함합니다. 뭐 할 때만? 용적률 계산할 때만. 피난안전구역은 연면적 포함된다? 포함됩니다. 뭐 할 때만? 용적률 계산할 때만 연면적 제외 되고 그냥 연면적에는 지하층이나 피난안전구역은 포함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용적률 산정 시에 피난안전구역은 연면적에 제외된다. 용적률 산정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옳은 이야기고 이것 빠지면 피난안전구역이건 지하층이건 연면적에 포함되게 됩니다. 예외 조건 붙었을 때만 제외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4번입니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의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층수 산정한다. 그래서 서울 남산에 남산타워 있거든요. 전망대에 이르는 통로는 층의 구분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4m를 한 개 층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건축의 노대 바닥은 전체가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여기 노대와 관련되어서는 공제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얘는 천천히 나가십니다. 그래서 답을 5번에 놓습니다. 노대는 전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반영한다. 그렇게만 반응합니다. 계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은 건너뛰십니다. 그리고 2번 안 할 겁니다. 2번은 이거 그냥 치근 좀 먹기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하층이 2계층이고 지상층은 전체가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로서 건축의 바닥 면적 600제곱미터이고 바닥 면적 300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 높이가 12이고 나머지 300에 해당되는 부분의 높이는 16페이타이다. 이러한 건축물의 층수는 그래서 우리 대지에 건물 두 동이 있는데 건물 한 동은 12m 높이이고 건물 한 동은 16m라고 하면 가장 높은 것은 12입니까? 16m입니까? 예 기준으로 층수 산정해야 되거든요. 층의 구분이 없는 건축물은 4m를 한 개 층으로 하면 얘는 몇 층이다? 답은 4층. 찍으면 잘 찍을 수 없다. 문제를 몇 번 풀어봐야만 가능하다.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건축법, 주택법은 우리가 지금 해놓은 실력이라고 하면 맞출 수 있는 게 꽤 많을 겁니다. 그리고 한 장짜리 자주 보시면서
좀 눈에 익혀 놓으시게 되면 풀 수 있는 게 좀 더 많아질 겁니다. 예, 3번, 4번 등등에 대해서는 일단 제끼십니다. 아, 그리고 5번 차셨죠. 올해 봐주실 것이 바닥 면적과 건축 면적 산정 방법을 보셔야 되는데 우선 바닥 면적을 계속 보십니다. 올해는 뭐 보죠? 건축 면적. 올해 건축 면적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 면적은 제가 조금 있다가 한 장짜리에서 몇 번 확인 시켜드릴 겁니다. 우선 1번입니다. 벽 기둥에 구획이 없는 건축물, 없는 추천호수입니다. 지붕 끝부분부터 수평거리 1m 우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초형 면적을 한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바닥 면적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둥이 4개, 벽이 4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끔 주유소 방문하게 되면 주유소의 지붕을 기둥 하나, 두 개가 지탱하는 구조 있거든요. 얘를 캐노비 구조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둥이 하나, 두 개면 면적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기둥 4개면 4개 기둥 가운데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기둥이 하나, 두 개면 면적 계산할 수 없거든요. 이러한 경우는 지붕 끝부분부터 각각 얼마? 1m 우퇴에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구획이 없다 이 말은 벽이나 기둥이 4개란 이야기입니까? 하나, 두 개란 이야기입니까? 하나, 두 개라고 하면 그때는 지붕 끝부분부터 1m 우퇴에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으로 면적 계산한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2번입니다. 승강기탑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여기 승강기탑은 승강기 기계 장비가 들어가는 공간으로서 사람들이 직접 이용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옥상에 설치한 구조물로서 승강기탑이나 계단탑은 바닥 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번입니다. 필로티 부분은 공동태의 경우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우리 약속하신 게 있죠. 공동대에 딸려있는 필로티와 주차, 통행에 적용되는 필로티는 바닥 면적에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킨다. 그래서 답을 3번으로. 그리고 4번입니다. 공동택으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 공동택부터 지상층까지 가로해 놓으시는데 5개 나는 기억난다. 조경시설, 어린이터, 전기실, 기계실, 생활 폐기물 보관한 면적은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킨다. 그리고 5번입니다. 건축의 노대 바닥은 노대 동그라미 없습니다. 우리 청와대라고 하는 건물 이름 들어본 적 있으시죠? 청와대 자가 건물 대자이거든요. 그리고 노는 이슬 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로 참이슬이라는 곳 들어보시면 진로의 노자는 이슬 노자이거든요. 그래서 건물 중에 발코니나 베란다 같은 경우는 한쪽 면만 벽에 붙어 있고 나머지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이슬 젖는 부분이거든요. 그 이슬 젖는 건물 부분을 법에서는 뭐라 표현한다? 노대. 이 노대를 세분하게 되면 발코니나 베란다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한쪽은 벽에 접혀있고 나머지가 개방되어 있는 이 부분을 전부 바닥 면적에 반영하는 것은 애매하기 때문에 예외 규정 만들어놨거든요. 노대 면적에서 노대 면적 가려놓습니다.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가장 긴 가로 열어놓으시고 접한 길이의 1.5m를 곱한 값 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뺀 추천 없습니다. 남는 면적만 바닥 면적에 산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발코니를 살펴보게 되면 이 발코니는 베란다 사시만 하지 않았다고 하면 평면도 만들어 놓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노대 발코니가 접해 있는 가장 긴 외벽의 길이가 10m이고 돌출 길이가 2m라고 하면 발코니의 면적은 20제곱미터인데 이 20을 바닥 면적 전부 산입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긴 외벽에 얼마? 1.5m 곱한 값. 15m이거든요. 20에서 15 뺀 남는 5m만 바닥 면적에 반영하게 됩니다. 근데 아파트의 발코니 오늘 집에 가셔서 줄자 대고 재어 보시면 돌출 길이가 딱 1.5m입니다. 이 발코니 너무 크게 만들어 가지고 바닥면 잡아먹고 옆면 잡아먹고 용적률 잡아먹을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발코니 돌출 길이는 다 1.5.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간이 하단 설치하게 되면 그때 2m까지 돌출 길이 확보하도록 해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요즘은 죄다 1.5m까지만 가능하다. 그렇게 파악해놓습니다. 건축법 재미없으시죠? 근데 이걸 해놓으면 나중에 주택법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이거 안 해놓고 그냥 공부하시면 서로 다 힘들어지더라고요. 예, 8절 건폐율 용적률 높이지 않은 제끼일 겁니다. 지금 얘는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해나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그냥 하면 마음에 많이 상하거든요. 그래서 건축법은 이렇게 해놓으시고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올해 이행 강좌 무조건 보셔야 되거든요. 이것만 잠깐 보고 쉬었다 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택법 바로 들어갈 겁니다. 8번 찾으셨죠? 이행 강제금 찾았습니다. 위반 건축물로서 지정명령 받은 후 지정명령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에게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가중 100분의 50입니까? 100분의 100입니까? 100분의 100.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 공부하실 때 가중하게 되면 중한 형벌에 2분의 1 가중한다. 이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중한 형벌의 2분의 1. 예.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는 가중하거나 감경하게 되면 원칙이 2분의 1 가중, 2분의 1 감경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 이행 강제금을 개정해서 가중하게 되면 100분의 100. 그래서 이행 강제금 원래 1000만 원 부과 대상이었다고 하면, 괘씸하면 100분의 100. 2천만 원 부과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가중하게 되면 50제곱미터 초과는 무허가 신축 증축 행위, 무허가 용도 변경 행위, 다가사택을 얼마? 5세대 5가구 증가시키는 경우, 그리고 최근 3년간 2회 이상 법령 위반, 얘가 상습범에 해당되거든요. 이러한 경우는 이행 강제금을 얼마? 100분의 100, 2배 부과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감경 사유 찾으셨죠? 4번 보게 되면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얘가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 이행 강제금 2분의 1 감경 대상이었는데, 얘를 강화시켜서 지금은 얼마?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는 이행 강제금을 절반 깎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의 개념이 85에서 지금은 뭘 바뀌었다? 65로 바뀌었다. 그 정도만 하나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행 강제금은 1년에 몇 번? 2회 이내 반복하여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미 부과된 이행 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그 정도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에는 올해 아마 이행 강제금 낼 때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기출문제 최근에 이런 건 좀 안 나와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형태의 문제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주택법 들어갈 겁니다.